해저에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한강 강바람 때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조금은 다른 곳보다 추운 듯하다. 그런 것 때문일까? 이곳엔 두 개의 벽난로가 마련되어 있다.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. 조금만 더 밝혀주시면 안 돼요? 그거야 우리 영업 이상 영업하는데 그거 자꾸 가르쳐주면 안 되죠. 공개를 하면 안 되죠. 수제비를 듬뿍 듬뿍 넣어드려요. 넣었을 때랑 넣었을 때 차이는 뭐가 있나요? 안 넣었을 때랑 넣었을 때랑 차이가 있다면? 차이는 안 넣었을 적에는 좀 밋밋한 맛이 있는데 이 수제비를 넣게 되면은 구수한 맛. 바깥에는 여러 개의 큰 북들이 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번쯤 쳐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. 그냥 장어 소스에 대해서 이제 그게 노하우죠. 아, 근데 그 맛은 뭐 맛은 잡숴봐야지. 손님들이 다 잡숴보셔야지 맛을 아는데 한번 잡숴보세요. 이 집의 음식은 전라도 붕어찜 정식, 전라도 한정식, 전라도 시래기 참 붕어찜, 두부전골, 시골 토종닭 백숙, 시골 토종닭 도리탕 등 요리가 맛이 있고 메뉴 또한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. 와,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요. 예. 와, 이 요리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예. 이 저희가요, 이게 음식이 이 전라도 토속 음식입니다. 이 음식은 토속 음식이고 여기 보시면 이 붕어가 있는데 붕어는 이 남한강에서 유일하게 나는 참붕어 찜입니다. 예. 이거는 여자분들에게 아주 산후조리에도 좋고 여자분들의 영양에 아주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많이 우리 집 오셔서 참붕어 한정식을 많이 드십니다. 여자들 몸에 좋다는, 남자들 몸에도 좋다는 장어를 먹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담백하고 양념이 진하지도 않으면서 입안에 가득 퍼지는 게 굉장히 맛있는데요. 장어는요, 그 주방장님께서 그 소스를 잘 만들어가지고, 소스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. 만들어가지고, 여기다 예, 구우면서 잘 이렇게 정성껏 이 소스를 발라가지고, 이렇게 철판에 올려놓는 겁니다. 호박이랑 네, 얹어서 호박. 제가 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놈들이 내 입으로 안 들어올려가지고 말을 안 듣는구나. 일단 놓고 해. 네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약간 매콤한 게 단호박의 달콤함과 잡고기의 그런 뭔가 부드러움이 섞여서 굉장히 생선치고 굉장히 맛있는데요. 저는 잡고기는 처음 먹는 거라서 굉장히 다른 물고기랑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잡고기를 냉동을 시키면 맛이 없습니다. 이 물이 가가지고 맛이 없는데 이건 막 배에서 잡아와가지고 싱싱한 잡고기로 이렇게 이 앞에서 나는 유기물, 무기물 농산 호박, 무를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이 조리면은 참 맛이 괜찮습니다. 엄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. 아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금방주승하시라. 일러 입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일로상부 요란해도 제저헐개를 곧 피지 않는 방구 단풍도 또헌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퍼 아라리가란디 아
아리랑